한국뉴욕주립대학교 USC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이서연입니다. 저는 현재 기술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학생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에스터입니다. 저는 기술경영을 전공하고 있고 지금 현재 3학년으로 재학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 SBU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기술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유타대학교 학생회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고 현재 심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유타대학교 학생회 이벤트 디렉터를 맡고 있고 심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오가연입니다. 현 학생회는 이제 폴리시 팀이랑 이벤트 팀, 그러니까 즉 정책 팀이랑 이벤트를 꾸리는 팀이 있는데 이제 정책 팀 안에는 간부진들, 즉 학생회장 그리고 부학생회장, 총무 그리고 그 밑으로 과대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제 이벤트 팀 같은 경우는 간부진들과 여기 이벤트 디렉터 그리고 저희 PR 디렉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위 코리아 안에는 SBU와 FIT 이렇게 두 가지 학교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학생회 안에서도 SBU 부회장, FIT 부회장 이렇게 두 명이서 두 학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학생회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학생회장 그리고 세 명의 부회장이 있는데요. SBU 부회장, FIT 부회장 그리고 학생부 부회장 이렇게 세 명의 부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와 총무 이렇게 총 6명의 학생회 임원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학생 대표들이 있으며 학년 대표도 함께 학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회가 주로 하는 활동은 이제 학생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가지고 학생들의 어려움을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학생회는 학생들과 학교의 그 연결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학생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취업 부담과 졸업 후 진로 결정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기획 중에 있고 그리고 지난 학기에서도 이벤트를 한번 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에도 총 두 차례에 걸쳐서 홈커밍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홈커밍 이벤트는 전 학년을 대상이긴 하지만 비교적 낮은 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좀 선후배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도 있고 선배들이 커리어 관련된 정보나 추천하는 대외 활동 등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게 첫 번째 홈커밍이고요. 두 번째 홈커밍 이벤트는 저희가 졸업생 분들을 초빙을 해서 좀 더 커리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학생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딱 20학번 코로나 학번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부터 이제 22학번까지 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고충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동기들을 만나고 저희의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학교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 곳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그걸 이뤄가는 중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할 때나 어떤 공지를 할 때 저희를 많이 보실 텐데 사실은 사무적인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있었던 학비 환불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교 리더십 측과 열심히 미팅을 해서 저희가 읽어낸 것이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오프라인 이벤트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단계의 허가가 필요한데 그런 일들을 주로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학기가 전면 비대면이었던 만큼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제가 학생회장으로서 부임하자마자 비대면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저희가 세웠던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어요. 하지만 이제 학생회장의 책임으로서 그러한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발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했듯이 학교와 학생회 사이의 연결다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생회 웹사이트를 따로 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학생들의 수렴한 의견들을 가지고 저희가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을 열어서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리스폰던트를 해주고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미팅을 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앞서 말했듯이
졸업생분들의 진로 결정과 그리고 현 재학생분들의 진로 결정 그리고 취업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졸업생분을 초청해가지고 작은 강의랑 세미나를 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 학생회는 정말 많은 활동들을 기획 중에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아까 이벤트 디렉터가 말씀했다시피 홈커밍 데이라고 선배와 후배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는 이벤트를 이제 기획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학기는 제가 학생회장으로서 마지막 임기다 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마음이 좀 큰데요. 그래서 특별히도 이번 학기부터는 IGC 유니온이라고 해서 IGC 내 다른 4개 대학끼리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IGC 연합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목표를 가지는 게 저희의 학생의 방향성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저희가 가진 가장 큰 목표라고 하면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에 있었던 학생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기도 하고 클럽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한 클럽 엑시큐티 파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실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여러 가지 클럽들의 소개도 듣고 컨택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을 1차적으로 도와볼 거고 그 이후에는 저희 스프링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페스티벌 기간을 즐기면서 학교 생활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다 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이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학생회 웹사이트를 제작을 했는데 이제 거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약간 청원 게시판과 같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써서 제출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활용해 주셔도 괜찮고 서제스천 박스라고 해서 거기에 직접 종이에다가 써서 물리적으로 제출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 뒤에는 제안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학생회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이제 저희 어드바이저분께 전달을 하고 그게 학교 내에도 전달이 돼서 회의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얻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학생회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여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어느 과정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 권한이 조금 많다고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 학생회는 모두 다 학생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학생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려는 노력 그 안에서 많은 제한이 있어요. 권한의 제한이. 게다가 저희는 모든 일을 저희 어드바이저에게 먼저 상의를 한 후에 해결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 정확한 학생의 권한의 범위를 논하기가 어려운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생회는 꾸준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워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렇게 싸워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22학번 새내기 여러분, 저희 수니쿨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해요. 코로나 시기여서 많이 정신도 없고 이제 학교에 적응하느라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식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서 진행을 하니까 많이 많이 이제 사람들을 알아가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빠르게 적응하고 좋은 메모리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학생원들이 저희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뭐 여러분들과 다르게 특권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그냥 한때는 학생이었고 저희도 그냥 학교를 섬기고 싶고 여러분들과 학교의 중간 역할을 하고 싶어서 학생회가 된 것뿐입니다. 사실 저희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청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한국뉴욕주립대학교 USC한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넣어둘 테니까 많이 많이 DM 주세요! 아~